최근 발표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정부 3.0,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표명하는 비전 선포식을 가졌는데요. 최창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발표된 정부 3.0. 정부와 국민 중심을 넘어 국민 개개인을 중심으로 스마트 모바일을 활용한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3.0 중에 제일 핵심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 DB, 데이터, 이거를 민간에 개방해서 이거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자는 거거든요. 이에 맞춰 경기도도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국민 생활에 필요한 행정정보 사전 공개를 적극 추진합니다. 현재 122개 항목을 공개하던 것을 2017년까지 600개 항목으로 확대합니다. 마을버스도 운행 정보를 공개해 일반 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의 편의도 도울 계획입니다. 실시간으로 측정되는 대기오염 정보와 모바일 경계 앱스의 50종 서비스도 단순 조회에서 벗어나 데이터의 가공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특히 영상회의와 메신저를 적극 활용해 협업과 소통으로 일 잘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정부 3.0 시대를 맞아 도가 가지고 있는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개방해서 도민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창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국민 맞춤형 서비스로 일자리 창출과 창조 경제를 이룩하겠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어떤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경기지TV 최창순입니다.